흔히 일과 과정은 어느 한 곳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쪽은 소홀해지기 마련인데요.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만들기를 통해 일과 과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일하기 좋은 기업을 최창순 기자가 소개합니다.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중소기업. 이 업체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엄세호 씨는 멀리 떨어져 지내는 부모님이 늘 걱정이었습니다. 그런 사정을 알고 회사에서 부모님과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.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갈수 있는 기회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그 여행을 통해서 부모님께 저희 회사를 알려드릴 수 있었고, 저도 이런 회사를 다닌다는 자부심을 또 부모님께 느낄 수 있게 해드렸다는 점에서 참 좋았고요. 이 업체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행복한 기업 만들기. 부모님 초청 여행을 비롯해 배우자와 함께 받는 건강검진 등 직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생각한 사내복지가 매출 상승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. 행복한 직장, 신바람 나는 직장으로 1년 동안 만들면서 성과 쪽으로는 상당한 진전을 보고 있습니다. 약8% 이상의 매출이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. 경기도는 이 업체를 비롯해 38개사를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. 경기도에서는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서 컨설팅을 157개 기업을 했었고요. 이 중에 일부가 참여해서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정을 했습니다.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발굴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. 돈을 앞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하기 좋은 기업 발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.